뭐야? 누구야? 어? 아, 누가 봐도 그분이잖아. 이분 왜 밀려? 뭘 가려? 다 알겠는데. 편안하게 이거 밀고 계시면. 네, 여기, 여기 딱 잡아주시고. 어머! 어머,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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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밀고 서로 와. 오, 속상아! 어머,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50대 건강 아이콘이 되고 싶은 방송 25년 차 홍석천입니다. 안 늙어, 안 늙어. 이런 방송 나오셔야 되는데. 나와야 돼요. 네. 연기 외에 두 번째 잘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식당을 찾았다가. 이태원 보스죠. 얼마 전에 제가 황석정 씨 전화를 받았어요. 일단은 운동을 석정님하고 운동을 같이 시작은 하시죠, 일단. 네, 황석정과의 의지를 통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황석정 씨가 또 도전을 한다고 하길래 야, 석정이가 하는데 나란 못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이 모임은 뭡니까 도대체? 아, 이건 왜 나를 부른 거예요? 있어요, 나이들. 아니, 운동 모임이죠, 형님. 형님 이제 운동하실 때 됐잖아요. 나이 50에 무슨 뒤늦게 50, 무슨 운동이에요. 나도 있잖아. 보세요. 아, 아, 너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우와. 등, 등 보여줘, 언니. 등, 오빠한테 등. 우와. 오, 우와. 우와. 오, 진짜 좋아. 아니, 50 먹은 여자가 쓸데없이 근육을 왜 키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아유, 쓸데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 쓸데없는 말이다. 나도 없는데. 근육 없어졌네, 형. 아, 근육 많이 없어졌네. 좋았는데. 와, 황석정 배우님 진짜 근육이 막 어마어마하다. 근데 근육 그 태가 있는데, 뒤에? 10년 전에. 그럼, 그럼. 아우, 난리 났었지. 아, 10년 전이랑 얼굴이 어떻게 똑같지? 얼굴이 똑같아요. 네. 사실 이거 홍석천 씨가 저랑 동기거든요. 아. 개그맨 동기예요. 개그맨 출신이죠. 네. 우리 양치수 관장님이 시험 쳤다 떨어졌던. 네. 네. 그 후에 같이 들어온 동기인데, 아, 저 때도 얼굴이 저랬어요. 이야, 신기하네.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당당하게 수영장을 다녔는데, 10년 전부터는 국내 수영장을 간 적이 없어요. 올여름은 내가 좀. 한번 수영복 입고 해변을 좀 막 이렇게 달리고 싶다. 엄청 미남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렇게 좀 하게 경기. 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같이 하셔야죠, 이제. 앉으시죠. 뭐 안 하려고? 일로 앉아봐. 여봐. 나 받았어. 나 받았어. 아, 일로 와봐. 받았다. 오랜만에 받았어. 아니야. 아니, 갑자기 두 명 같이. 야, 마사지 이게 더 이상한 거야. 마사지를. 네. 저기 가이스터 갖고 와. 가이스터 갖고 와. 회원 가이스터. 영업 잘한다. 역시 CEO이기 때문에 다르네요. 괜히 이태원 보스가 아니야. 잔말 말고 같이 여기 회원 등록합시다. 예? 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이태원 가게에서 회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우와! 저희 이태원 가게에서 회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나 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나 봐. 그거는 제가 쓰도록 할게요. 홍석천 씨는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게. 아니, 근데 형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 그래. 3,500만 원 손해 나더라. 오, 너무했다. 이태원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김정경 씨랑 같이 네. 운동하시면 아니, 네네. 지금 비밀이 학생 맞춰 하니까 그리고 PT나 이런 것들을 딱 끊으면 저희가 형님 가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제가 가서 회식을 할게요. 직원이 니네 많지. 네네, 많지. 뭐야. 진짜로 저도 얼마 전에 갔거든요. 네. 밥 먹는데 없어요, 사람? 원래 저기 줄 서서 먹는 식당인데 와, 주말에 사람이 없어. 몇 테이블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저도 이태원에 사는 맞아요. 저도 갔는데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태에 홍석천 씨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네. 다들 가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PT를 끊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형님은 서로 돕고 살자. 아, 상부상조. 내가 PT 끊게 해줄 테니까 너는 우리 그렇죠. 쪽으로 와라. 회식 한번 해라. 너무 힘드니까 지금. 좋은 딜인데요? 좋은 거죠. 그럼 내가 꼬실게. 내 얼굴 봐서 해요.
에? 내 얼굴 봐서 해요. 제가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 있는데 하나 꽂아줄게. 자, 빨리 합시다. 네. 나 그럼 거기 가려고 한 달에 한 번 그 회식에. 그렇지, 그렇지. 나랑 봤어. 직원 회식 다. 야, 우리 석찬이가 이 설득력이. 이 여인 밤마다 외로워서 할 게 없어. 맞아. 어차피 운동해야 돼.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은 운동해. 집도 가까워, 집도. 맞아. 그럼 애 재우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애 군대 갔어. 네, 군대. 아, 진짜? 맞아. 벌써? 군대 갔어. 20대예요, 20대 초반. 아, 진짜 동안이다. 와. 그렇게 벌써 군대 갔어? 왜? 근데 이렇게 엄마 같진 않다. 훌륭해? 근데 이렇게 훌륭해? 와, 대박이다.